출근을 안 하겠다고? 안 해! 몇 번을 말해 안 한다고! 좋아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. 출근 안 한다고? 그래. 안 해. 입고 싶은 옷 입고 네 멋대로 파마하고 염색하고 싶어서? 그래. 난 여전히 구제불능 한심한 인간이고 내가 입고 싶은 옷에 타고 싶은 차에 목숨 거는 싸구려야 싸구려. 너도 알지 않냐? 내가 머리는 텅 비어서 돈 쓰고 노는 거밖에 모른다는 거. 확인시켜줘서 고마워. 잊을 뻔했어. 그래, 잊지 마. 잊으면 안 되지. 출근 안 하는 게 좋겠다, 그래. 나도 더 이상 너 보고 싶지 않으니까. 헤어지자 소리냐? 무슨 소리로 들리니, 그럼? 그래, 너 뻑하면 헤어지자 그러고 넌 왜 날 맨날 네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? 뭐? 내가 네 로봇이냐? 내가 치사하게 너하고 결혼하려고 너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야 돼? 입이 두 개니? 뭐? 네가 네 입으로 한 얘기야.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고. 그러니 제발 결혼해달라고. 이 반지 받아달라고.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. 취직도 하고. 네가 시키는 건 다 했어 여태. 은행에서 시키는 걸 하기 싫다는 거 아니야? 네가 은행장이야? 지점장이야 네가? 억지 쓸래? 너야말로 이러는 거 아니야. 넌 날 사랑하지 않아. 사랑이 뭐냐?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. 그게 사랑이라고. 그래, 난 이런 놈이야. 넌 이런 날 사랑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. 직업도 없이 한심하게 노는 놈이라고 취직하라 해서 취직까지 했으면 됐지.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저래라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너. 네 마음대로 살아. 그러니까. 대답해봐. 너 나 사랑해? 핑계대지 마. 넌 일이 하기 싫은 거야. 야. 하루 출근해서 일해보고 잔소리 듣고 하니까 딱 싫어진 거야, 직장 생활이. 아닌가요, 왕자님? 야! 먹고 놀아라, 평생. 그게 너야. 야! 실망했다, 정말. 이거 가져가. 가져가라고. 후회 안 할 거니? 후회 안 한다고.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순 없어. 그런데도 너는 날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하는구나. 날 사랑 안 해. 재미로 만났어. 구제불능 한심한 인간 네 말 잘 듣는 그 재미에 만났어. 버려라 반지나. 이젠 돌릴 수 없네. 난 이미 잊어버렸네. 여보, 할 말이 있는데 여보.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보. 주무세요. 야, 너 어디 취직했다면서? 아니에요. 멍해요. 취직 안 했다고? 예. 주무세요. 왜 그래 여보? 당신 안 잤어? 뭐해 당신 안 자고? 자려고. 그래도 당신 옆에 들어와서 곱게 자려고 그랬지. 물 좀 떠. 목 말라. 알았어. Thank you.
저 먼저 나갑니다, 선생님. 왜요? 아침 안 드시고요? 아니, 회사 일찍 좀 나갈 일이 있어서요. 어머니, 아버지, 저 먼저 출근합니다. 어머, 아니 왜? 아침 안 먹고? 아침부터 일이 있는 모양이네. 아, 예, 일찍 좀 일이 있어서요. 아유, 예. 얼른 저기 저 상구 먼저 저 간단히 좀 차려줘라. 예, 어머니. 아유, 저 아닙니다, 어머니. 저 그냥 나갑니다. 나가서 간단히 먹을게요. 아유, 그래도. 아유,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다녀오세요. 아이고, 예, 아침 꼭 먹어. 여보, 아침 먹어. 아이고, 참. 알았어. 일이 바쁜 모양이네. 아이고, 바쁜 게 좋게 하지. 아유. 아유, 저 수진이한테 별다른 소식은 다시 없었죠, 어머니? 그래. 소식이 안 오나 그냥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별다른 소식 없네. 어쨌든 아가씨가 그래도 한 번에 병원에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욕할 때는 이거저거 다 욕한다고, 오면 왔다고 욕하고 안 오면 안 왔다고 욕하겠지만은 어차피 욕먹을 거면은 자기가 할 도리는 하고 욕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아,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. 아이고, 언제나 쓰러지지 싶었다. 아니야, 부들부들 그냥 분을 못 참는 성격이더라고. 아유. 제가 죽이라도 써서 한번 찾아가 뵐까요, 어머니? 죽 쓰는 소리 그만하시오. 네가 왜 가, 거기? 너 영구 핸드폰 번호 알지? 예? 아, 아니, 아니다. 영구 휴대폰 번호 왜요, 아버지? 아니, 그놈 출근은 잘하고 있나 해서. 은행이요? 아, 어째 그놈이 은행에 다 붙었어? 아, 생각할수록 참 신통하다. 그러게요. 껄렁껄렁하게만 봤는데 저도 그놈 다시 보긴 했습니다. 아이고, 아이, 예, 조심해라, 조심해. 그런데 정말 수진이는 사모님 병원에 한번 가뵙긴 가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, 아버지. 예. 엄마야. 엄마. 깔끔하게. 출근은 잘했고? 가는 게 좋을 네. 파스텔 통이 가능하시겠죠? 네, 너무 여름이라고 지금 해서 파스텔 통이 엄마. 제가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. 그래. 아니 난 저기 저 본부장네 어머님 좀 어떤가 해서 아무래도 저 네가 저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전화 드릴게요, 엄마. 그래. 저 궁금하니까는 전화해. 네. 회복은 좀 되셨는지 모르겠다. 병원엔 가봐야지, 그래도. 별 명목이 없습니다. 현태는 어제 병원에서 밤샜어. 상태가 많이 안 좋아. 차실장 했었네 어제. 아닙니다. 나가라고요. 나가란 말 안 들려요? 무슨 일이시죠? 무슨 일인지 모르겠니? 주사 안 맞겠다고 얘기했잖니. 어머니. 나가라고. 간호사도 나가고 너도 나가고 다 나가란 말이야. 아, 어머니. 나가. 나가라고. 나가. 나가란 말이야. 나가.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계십니다. 무슨 영양제라도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
당연하죠.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좀 부탁드립니다. 어머님은 어떠세요? 왜요? 어머님 뵐게요.